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테마 14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장에 관련한 의무를 한번 볼 건데, 별 하나 잡을게요. 별. 제가 이거 몇년 전에 굉장히 좀 저한테는 약간 좀 충격적인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인장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인장 주제에 이제 들어가면서 한뭐 10몇 분막 이렇게 강의를 막 떠들면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20대 초반 수험생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왜? 그랬더니 인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15분 정도 떠들었는데 인장이 뭐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15분 동안 뭔지 모르고 들은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뭐 수업을 하는데 난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일어서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손 들면 제가 그 기회 봐서 저 질문할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얘기를 드렸냐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도장을 찍을 일이 없겠더라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때 도장을 많이 찍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도장을 언제 찍었겠어요? 그리고 다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사인하고 뭐 이런 거지. 요즘에 이 도장을 찍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장이라는 말은 그냥 도장학이라는 말로 그 이렇게 대치가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인장을 뭐라고 설명해줬어야 돼요. 이거 도장이다, 도장. 도장을 우리 이제 의무화 시켰는데 뭔 의무가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록의 의무, 사용의 의무, 변경 등록의 의무 이세 가지를 부담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미리 뭐 해놓고 등록해놓고 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바꿀 거면 그것도 변경 등록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세 가지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채색 하나 한번 해볼게요. 개공도 부담하고 소공도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빠졌죠?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왜 인장을 등록하지 않을까요? 얘는 중개업무 자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 빨리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네, 빨리 하고 싶으면. 자, 개공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등록 신청할 때, 어차피 구청 갈 때. 소공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줘야 돼? 업무 개시 전. 이건 의무인가요? 이건 의무야. 업무 개시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정지 먹어요. 그다음에 인장은 등록만 해놓는 게 아니고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장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사용의 의무. 여기다도 채색 잡아주세요. 서명 밑날임.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서명은 우리나라 말로 한자가 다 한자잖아. 우리나라로 바꿔볼게요. 서명. 우리나라로 바꾸면 어떤 뜻이에요? 이름을 쓰고. 이름을 쓰고. 이런 얘기죠. 누가? 남이 내가. 내가. 그래서 이게 자필 서명의 준말이에요. 자필 서명. 그러면 서명 밑날이는 대리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없다. 대리가 안 돼요. 절대 안 돼. 대리할 수 없는 행위를 서명 밑날인이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기명날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기명날인. 공시법에 그런 말이 나와요.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무슨 말일까요? 이름? 정답 안 나왔어요. 기명날인은 뭘까요?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 도장만 찍는 거. 그걸 기명날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기명날인은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명민날인은 대리가 안 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서명민날이는 매우 중요한 어떤 서류에 하겠죠? 그럼 매우 중요한 게 뭐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는 이게 두 개죠.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또는 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민날인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두 개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누가? 개공과 소공이. 그리고 이제 변경등록인데 얘도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별표도 하나 해주시고요. 7일이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인장을 쓰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뼈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랗게 생기잖아. 대충 우리가 그 인장이 보통. 그러면 인장이 뭐 책상에서 굴러가다가 떨어지면 뼈도장 같으면 뭐 하기도 해요? 깨지죠? 깨지면 못 쓰잖아. 그럼 다시 변경. 자, 또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목도장, 그러니까 나무로 된 도장을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꾸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표시가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바꿔야 돼. 바꿀 때 며칠 안에 등록하래. 7일. 자, 그런데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면 분실 같은 것도 있고 아예 잃어버린 경우. 자, 인장을 분실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조금 사례를 바꿔서 월요일 날 손님이 오겠대요. 계약서 쓰러. 얼마짜리? 500억짜리 빌딩 사겠대. 그리고 양타예요. 양타가 뭐예요? 양쪽. 그거 내가 보수가 엄청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준비를 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를 했더니 제일 중요한 인장이 없네요. 그거 어떻게 할래요?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연락 받았는데 월요일 날 그 계약서 쓰러 오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일 안에 변경 등록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무거나 만들어서 찍고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등록인장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를 먼저 하고? 변경 등록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9시가 아니고 8시 50분부터 구청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구청이나 시청 앞에. 그래서 딱 업무 시작하자마자 그 인장을 뭐 해? 예, 변경 등록하고 그 도장으로 찍어야 돼요. 그러면 7일이라고 하는 거는 늦어도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고 너가 바쁘면 빨리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바빠도 7일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 인장을 바꿨으면요. 이해되셨죠? 요거 7일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 관련한 제재는 정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주어가 뭐냐에 따라 이게 달라요. 주어가 개공이 요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장은 정지다. 인장은 정지밖에 없다. 인장은 정지. 자, 그리고 이제 종별에 따른 등록 인장 비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법인인 개공과 개인인 개공, 뭐 또 소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주된 사무소, 분 사무소. 그죠? 예,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본점, 지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법인의 이제 본점 같은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무슨 인장을 등록할 거냐면 대표 인장 아니에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할 건데 이 법인의 인장이 달리 말하면 인감도장이에요. 자, 인감도장은 여러 개 있다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 단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법인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마다 하나씩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시군구가 249개가 있어요. 정확히. 그러면 최대 분사무소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요? 249개니까 248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한 개는 왜 안 돼? 주사무소 설치하는 지역 빼고. 그러니까 248개나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떤 인장을 등록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사무소는 위에 거를 등록해도 괜찮아요. 법인의 인장을. 근데 법인의 인장은 몇 개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 근데 이거를 분사무소에다가 등록하면 현실적으로 불편해요. 어떤 게 불편해요? 왔다 갔다 해. 누가? 사람이 아니면 인장이? 인장이. 둘 중에 하나가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별표. 인장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자,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 등록 자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너 등록을 안 해도 돼 이 뜻이 아니에요. 분사무소도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중개사무소잖아요. 뭐 없으면 업무를 못해요. 인장 없으면 업무를 못하니까 여기도 꼭 등록해야 돼요.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분사무소 인장은 어디다 등록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어디다 등록할까요? 현지에다가 아니면 주사무소 쪽에다가? 주사무소에다가. 항상 본점 소지지 쪽에다 해야 돼. 여기다도 별.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된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항상 어디에다 한다? 주사무소. 여기가 이제 본점에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아 여기 있다. 자, 이게 왼쪽에 요 그림이 인장 등록 그 신고서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체크, 여기도 체크 돼 있죠. 그러면 이 개공은 이 홍길동이라는 개공은 오늘 등록하러 와서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개설 등록 신청도 하고 인장 등록도 하고. 그럼 두 개 다 체크해서 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정보를 모르고 가 가지고요. 인장을 안 가져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 체크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뭐만 하겠다는 거야? 개설 등록만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한 다음 날 와가지고 나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인장.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여기를 이제 지우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돼 있어. 원래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체크하고 내면 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개는 둘 다 해. 왜냐면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요게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라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 인장. 네, 근데 그 법인 인장은 누가 관리해요? 법인 인장을 회사에서 대표가. 그리고 이제 회사 대표한테 사장님 인감 좀 법인 인감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래 찍어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왜 찍냐라고 막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사장실에 이제 잘못 들어가면 너 요즘에 근무 태도가 별로더라.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고 이제 거기 이제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 다른 지방으로 발령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래 대표 그 사장실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받기가 정말 힘들어.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그 저 회사 생활할 때 그 담당자가 이제 그 이제 기한서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기한서를 써서 담당자가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뭐 상부이사, 전무이사, 사장까지 이렇게 쭉 담당자가 결재판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과장하고 차장, 부장까지는 결재를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잘 해줘요. 그러니까 잘 해준다는 거는 어차피 이제 그 담당 업무가 있으니까 안 깨지고 잘 해주는데 이제 어느 단계부터 올라가면요. 이사 정도 되면 이사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막 식은땀이 나는 거야. 왜 식은땀이 나요? 깨질까봐. 근데 요거 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근태 가지고 너 지난번에 보니까 막 술 들깨 가지고 출근하더라 뭐 이렇게 예 근데 사실 그 전날 막 뭐 회식 같은 거 있었는데 지가 술 먹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거. 근데 마지막에 사장실까지 가서 도장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의 그 인장을 관청에다가 좀 사장님 이거 인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회사의 큰 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래 이거 갖다 등록하고 잘 가져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안 줄까요? 절대 안 주지. 왜냐하면 법인의 인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법인은 인감을 지참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떼서 내면 되냐면 요거. 그래서 여기 주식회사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떼서 내면 돼. 자, 그럼 법인은 인감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제출하는 걸로 가름한다.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가름한다.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인관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사무소를 이제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죠?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근데 이 도장을 등록하면 불편하니까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감을 만들어서 이거로 등록할 거예요 라고 이제 그 이거를 만들어서 A4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관청에서 이 도장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낼 때는 요 인감을 찍어줘야 돼. 이게 법인 인감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법인 인감 증명서 이걸 있잖아요. 이걸 함부로 첨부해서 내는 거야. 그러면 관청에서 보면 이 도장과 이 도장은 쌤쌤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내는 거야. 자,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걸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어. 이미.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부터 이걸 낼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이걸 하나 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럼 뭐만 갖다 보면 내면 돼. 사용인관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분사무소를 수백 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감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수백 개일까요? 이것도 수백 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사용인감은 번호를 매겨요. 가령 뭐 77번 뭐 이런 식으로. 왜 77번이라는 번호를 매겼을 것 같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77번 분사무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개사고가 터진 거야. 어떤 법인에서. 근데 그 도장에 77번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럼 회사 내부에서는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분사무소에서 사고 쳤는지. 네, 그럼 만약에 분당구 분사무소 책임자 들어오라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이 77번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다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이고. 다시 이제 필기노트로 오셔서 분사무소는 누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한다고 그랬죠?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분사무소마다 다른 인장을 등록해줘야죠. 그래야 얘네들이 편리하게 쓰겠지. 거기만 쓸 수 있는 인장. 그래서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할 거고요. 이제 개인을 한번 볼게요. 개인인 개공 그리고 소공. 얘네들은 말 그대로 사람. 여기는 이제 법인이고 사람이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에다 동그라미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명은 공적인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명이죠.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예명이나 가명 같은 거를 기재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줘. 예명, 가명을 넣어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성명은 소위 말하면 무슨 성명? 본명, 내지는 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명인장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실명인자라고 왜 써드렸냐면 이게 그러면 인감인가요? 인감도장인가요? 개인인감도 있거든요. 법인인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개인인감이에요? 아닙니다. 인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개인은 실명인장을 등록을 하는데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감도장을 등록하면 불편한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누가 와서 내가 이제 사무실에다 놓고 갔는데 누가 와서 내가 인감이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도용할 수도 있고 내가 서지도 않은 보증을 서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77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미스 코리아가 그 뭐 오래되신 분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성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좀 김성희 77년도 우리 미스 코리아. 근데 그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한 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인데 그 김성희라는 사람을 스토커하는 그 남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김성희 씨가 그때는 호적이 있을 당시 호적을 떠봤더니 나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고 유부녀로 딱 나오는 거야. 어느 납치하고 결혼했대요. 난 결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의뢰를 했어. 이제 수사를 해보니 스토커하는 그 나쁜 놈이 인감을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미스가 갑자기 미세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유부녀가 된 거지. 그렇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그래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소송을 조금 잘못해서 어떤 소송을 했냐면 혼인 무효 소송.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 이겼어. 왜냐하면 내가 혼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했으면 국가가 호적을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호적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혼인한 거를 이렇게 해준 거야. 예를 들자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혼인신고 하면 이거를 딱 그냥 빨간 줄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직인을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호적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다시 했어요. 뭐 어떻게 다시 했을까요? 호적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나 이거 지워서 다시 만들라고 달라고. 그래서 최초로 호적을 우리 생성해 달라는 소송을 이 사람이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줬겠어요?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아예 없는 걸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인감을 잘못 관리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미스가 유부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감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인감은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막도장을 등록한다. 대신 뭐가 나타나 있는 실명, 네, 본명이 나타나 있는 도장을 등록한다. 사이즈가 좀 제한이 되는데요. 7에서 30mm, 7에서 30mm. 제가 이제 요거 필기노트 만들면서 그 좀 중요한 숫자들 이제 가로넣기를 좀 해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문제들이 가로넣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밀리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는 많이 쓰는 단위가 뭐예요? 센티미터. 이거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요? 0.7cm, 얘는요 3cm, 이 정도 이내로 들어와래. 그러면 0.7이면 굉장히 작죠? 네. 그죠? 네. 그러면 3cm면 제법 크죠? 네. 그럼 난 한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 이제 이거 적지 마세요. 이만하게 만들고 싶거든. 이렇게 실사이즈로 이렇게 만들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도장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제일 크게 만들어야지. 근데 대통령의 인장이 요만해. 근데 개공의 인장이 이만하면 대통령이 체면이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규정이 다 있어요. 대통령 인장 사이즈, 뭐 장관의 인장 사이즈, 총리의 인장 사이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공도 이제 그 정도 안에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 작게도 만들지 말고 너무 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장에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돼요. 법인의 분사무소의 인장은 법인이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O, X. X. X입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예, 법인이 보증한다 이러면 틀려요. 얘는 보증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대표가. 요거 조심하셔야 돼. 네, 대표가.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지. 그렇죠?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선택 사항이라는 거 꼭도 알고 계셔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무조건 하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만 이렇게 해서 네, 다음 시간에 네, 이어서 하시겠습니다.